제가 국어에 약한 이유가 글에 친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독서와 문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의 경우 이 글을 어떻게 읽었더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었을까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100분위 96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재수 8월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최재현입니다. 제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학교, 학과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반수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부터 슬럼프에 빠지고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아무래도 관리가 되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관리를 해주는 곳을 알아보던 중 러셀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시설도 좋고 집중도 잘 될 것 같아 러셀을 선택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능을 시작할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도 수학과 물리학 1 과목은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학습하였습니다. 지구과학 2의 경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출과 연재 위주의 학습을 하다가 9월 모의고사 이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구해서 풀었습니다. 국어 영역은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나 연재 없이 메가스터디 강민준 선생님의 강기문을 들었습니다. 9평 이후에는 수능이 일주일 남기 전까지 실전 모의고사와 연재의 비중을 늘리면서 공부하였고 수능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당해 모의고사를 자습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치를 선택했습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엔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훈련했습니다. 국어가 잘 안되고 많이 틀릴 때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멘탈을 잡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현장감 있게 강의실에서 본퀄 모의고사, 문제가 아주 훌륭했던 장영진 모의고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리학 1과 지구과학 2를 선택했습니다. 물리학 1은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했고 지구과학 2는 모의고사, 엔제, 기출 등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구해서 풀었습니다. 실제 수능과 비슷한 구성의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학과 과학탐구의 경우 저는 모의고사가 주된 공부 수단이었습니다. 수학, 과학탐구 모의고사는 따로 분석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문제만 보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분석하여 수능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수능장에 들고 가서 보았습니다. 영어는 제가 혼자 풀 모의고사를 맞추어서 볼 때만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국어는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는 시험 끝나고 분석 강의도 듣고 오답도 하면서 당해 국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자는 생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인터넷 강의에 올라와 있는 것 중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분석 강의를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만 하였습니다. 국어 영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중학생 때부터 문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고등학교 특성상 고등학교에서도 문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국어 공부를 2021년 초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기에 저는 애초에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국어 과목이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국어에 약한 이유가 글에 친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독서와 문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리트, 사설 가리지 않고 하루에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국어 문제를 푸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의 경우 이 글을 어떻게 읽었더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었을까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100분위 96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관리가 좋았습니다. 출결 관리가 있기에 의지가 떨어질 때에도 일정한 공부 시간과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확보할 수 있고 페이스가 무너질 때에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멘탈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직전 표준 시간표입니다. 수능 직전 러셀에는 2교시의 시간을 80분, 3교시의 시간을 100분, 4교시의 시간을 70분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을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린터의 자유로운 이용입니다. 초반에는 책이나 인터넷 강의 위주로 공부하게 되지만 수능 막판으로 갈수록 과거 기출문제나 풀었던 책을 복습하기 위해 프린터의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의 프린터는 A4 사이즈뿐만 아니라 시험지 사이즈와 가장 유사한 A3 사이즈 프린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컬 모의고사와 메가대상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입니다. 영어 공부를 가장 하기 싫어했던 저에게 컬 모의고사나 메가대상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영어 모의고사를 강제로 응시하게 하여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자관에서 혼자 모의고사를 풀면 실전에서 푼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데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응시하는 컬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조금이라도 더 실전처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실 때라면 언제나 상담을 해주시는 점이 좋았습니다. 일단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이번 수능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두 번의 위기 중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는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불안, 남은 시간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제 실력이나 실수의 양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담임 선생님과 두 번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셀의 방역이 좋았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나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했던 모든 수험생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러셀이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림막 설치나 입학 전 PCR 검사를 필수로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7월에 수능을 시작하고 약 한 달 동안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의지를 불태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 후에 약 일주일간 매일 정오에 기상하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가 되는 학원을 알아보던 중 러셀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러셀에서 해주는 관리 덕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수능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자신이 있는 과목에서도 한 개나 두 개씩 틀리다 보니 스스로를 더욱 옥죄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무너질 수 있었던 제가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수능까지 잘 달리자. 화이팅!